아직도 한가 중입니다. 자, 해가 떠오르려고 동쪽 안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3시 반에 출발했으니까 지금 6시 반, 지금 3시간 나왔는데 지금 금운도가 보이고 아무래도 백도 쪽으로 항해하는 것 같습니다. 백도 쪽으로. 배고프다, 밥 먹고 가자. 아, 이게 뭔 소리냐 하면요, 원래 출조를 하면 저기 육지에서 밥을 먹고 가는데 오늘은 선상에서 아침하고 점심을 준다기에 밥을 안 먹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에서 지금 출발해갖고 온 게 지금 7시 반이니까 약 4시간을 나왔습니다. 아, 여기는 아마 지금 아까 금운도를 지나갔으니까 여기는 백도 부근인 것 같아요. 백도 부근. 아, 저는 벌써 나와서 채비를 다 준비를 해놨고, 한 대는 베이트릴이고, 역시 한 대는 전동릴입니다. 낚싯대는 요즘에 한참 인기 끌고 있는 심해 갑오징어대 카라칼. 역시 채비는 오늘 내가 약 단차는 뽕돌이 한 약 15c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다리줄은 약 한 35cm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쇼클리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채비 자체가 쇼클리드만큼 되어 있고 또 바닥이 이렇게 거칠지가 않으니까 굳이 뭐 쇼클리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제주도 가가지고 하루에 세 마리 잡고 엄청 아픈 뼈 아픈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제주에서 그렇게 쏟아지던 게 올해 제주도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해거리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 그리고 역시 퍼플에다가 오늘 저는 합동지퍼를 달지 않고 가메기를 달았습니다. 가메기. 그냥 여기 소주가 있으면 소주 한 잔, 그리고 지금 초대하기랑 다 같이 들었더라고요. 찍어서 먹으면 되는데 역시 선상에서 소주는 안 되겠죠. 잔잔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나오면서 지금 춥습니다. 추워. 일단은 제가 오늘 40호를 준비했습니다. 절대 40호 밑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혹시나 옆에 첫 분들만 줄 걸리는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잘라버리십시오. 첫 출조. 옆에 행패지기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40호 밑으로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네, 40호에서 50호. 아마 전기, 예, 넣어놨습니다요. 뭐, 깔치 해보신 분들 아시다. 뭐, 다이 밑에 보면, 예, 있습니다. 빨간색이 브라우스에 검은색이 많이 났습니다. 다이 밑에 보시면 제가 전기 넣어놨으니까 전기 쓰신 분들은 그 쓰시면 됩니다. 아따, 한참 내려가네. 많이 걸릴 겁니다.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수심 은깊은 데다가, 예, 봉돌은, 예, 약간 더 쓰다 보니까 많이 걸릴 겁니다. 걸릴 때마다 짜증내지 마시고, 예, 언능 빨리 서로 소통해가지고 언능 잘라버리면 잘라가지고 새로 메고 하시는 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번뜩은 풀라고 있다 보면은 낚시 서로 안 되니까 언능 하루 한 번이 잘라가지고 풀어주십시오. 그게 처음 빠릅니다. 네, 이 다음에 자 3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을 찍으시는데 다 어차피 뭐 바닥이 바짝 붙으신다요. 뭐 공중에 뭐 올라타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바닥이 있는데 바닥 한번 찍어보시고 그 수심 계속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끌려버리시면은, 예, 줄이 날려가지고 한없이 흘러가버리면 계속 줄이 걸립니다. 한도구 때문에 낚시가 안 되니까 계속 흘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수심 기어가고 계신다면 그대로 낚시하십시오. 조금 많이 흐른다 싶으면 다시 올렸다가 새로 내리셔야 됩니다. 내만 가비하고 다르게 요 심해 가면은 또 막 입질이 좋습니다. 입질이 좋고 올라타기만 하니까 그걸 잘 느끼셔야 됩니다. 예, 수시로 이제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확인 잘 하시다가 챔질을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강하게. 그래 중간에 올라오다가 빠진 일이 좋습니다. 참고로 어저께 뭐 퍼플이 보라색, 예, 보라색 퍼플이 좀 잘 물었습니다. 일단
펌프를 들고 계신 분들은 펌프를 한번 쳐보십시오. 내가 할 얘기 지금 선장님 다 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봉돌은 40번 동일하겠습니다. 45미터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하하하하 쭈꾸미가 탔네. 쭈꾸미가 첫 쭈꾸미 올라왔습니다. 아, 돈다 돌아. 야, 감 좋으시네. 그러게, 쭈꾸미를 다 잡아올리시고. 뽕돌입니다, 뽕돌. 왔습니다. 자, 책갑이 왔습니다. 으쌰! 자, 으야! 책갑이! 드디어 책갑이 나왔네. 훌륭한 책갑이 왔습니다. 한 발에 왔네. 아. 핑크입니다, 핑크. 축하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히히. 아, 배에서 오늘 책갑이 한번 올려봤습니다, 책갑이. 사장님이 쭈꾸미 올리고 내가 책갑이 올리고 그러네. 이게 아침이야? 만두에다가, 떡국에다가, 오뎅, 동그랑땡. 야, 다 돌아. 아, 하도 안 나가고 너구리 한번 합니다. 너구리. 야, 갈치만 너구리 있는 게 아니고 갑오징어도 너구리 하네요. 지금 11시 반이 됐는데 아직도 한 마리 하고 있습니다. 만두는 이거는 해가로 수십 명 뜯었다면서 뜯었어. 아, 안 나오네요. 시간은 다 돼가고 역시. 오호이. 크다, 커. 오, 괜찮네. 역시 퍼플. 보라 퍼플 한번 잡아 담아 보겠습니다. 베이식. 같이 있잖아, 같이. 여기 같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엄마, 빠져야지. 아, 시금치를 좋아하니까 시금치. 그 다음에 좀 먹고. 좀 안 먹으니까. 야, 이게 고추. 그 다음에 김치. 됐어. 국. 국, 국, 국. 천막을 데려가지고. 야, 그러니까 열심히. 한치가 이길까, 갑오징어가 이길까. 야, 오늘 내가 여기 결과를 본 결과 한치가 이깁니다. 한치가. 자, 우리 집 사부장님, 문어나 통발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오오오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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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셔 어셔 뭐야, 문어야? 문어야? 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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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같은데? 야, 뜰채 너무 좋다. 가보세요, 가보세요. 문어? 지금 시선들이 다 그쪽으로 가 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박수, 박수, 박수! 사진 한 번만, 사진 한 번만. 어, 사진 왜 찍어? 야, 빠지 마이. 뚝뚝 찍어. 어우. 이야, 이야. 와라, 와라. 몇 메다냐? 30m 남았다. 으이쇼, 으이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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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옷 그렸나? 어? 그만해. 왜 뒤로 왜 가? 12m. 뒤로 왜 가는 거? 아이씨. 고기 맞는데? 어, 4m. 고기 맞, 오, 왔다. 오, 크다. 오, 러시아. 어, 줄, 줄, 줄. 잠깐, 잠깐 기다리세요. 어, 자, 어이야. 러시아. 통과. 오, 시야 좋다. 으아. 아우. 자, 오늘 마지막 조항입니다. 그래도 갑오징어. 흥에 신발장어 두 마리 하고 한치 한 마리. 자, 고생했습니다. 야, 여수 밤바다 진짜 멋있습니다. 배 위에서 바라보는 이 빛에서 그렇지. 진짜 볼만하다. 태양합니다. 태양했습니다 지금. 아, 멋있다. 멋져요. 자, 전국 출조 인천 피싱 스타 오늘 강 실장님 또 부름을 받고 아, 갑오징어 낚시를 하고 지금 8시가 다 됐네요. 오늘 신스타입니다. 뭐야, 신스타 피싱스타 둘이 손잡은가? 자,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우리 조우님들과 재미있는 시간 보내고 갑니다. 뭐 조카야 용왕님이 주시는 거고 오늘 하루 즐겁게 놀았으면 되는 거죠 뭐. 자, 여기서 오늘 문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